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축일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 일간이 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양간은 정재와 합을 하고 있고, 을간은 대부분 정관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과 합을 한다는 것은 을간은 기본적으로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해도 늘 양심의 가책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발을정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을은 예리하고 예민하다, 섬세하다, 소리, 음악을 좋아한다, 귀에 항상 이어폰이 있다. 근데 얘는 겉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하다. 싹이 돼지를 뚫고 나올 때 이걸 보면 그 어린 싹이 돼지를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렇게 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을축, 일축은 뭐냐? 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축은 기본적으로 1년 12달 중에서 병을 좋아하고 화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대부분 얘를 12달 중에서 10달을 좋아하고 이 얘는 2달 정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을목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를 놓고 보편적으로 반드시 화기를 좋아한다. 왜? 을목은 꽃이기 때문에, 꽃이고 싹이기 때문에 싹은 반드시 햇빛을 보고 자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을목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로 대하라.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대해줬을 때 을목은 감동하고 자기 발전을 하게 된다.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을목은 반드시 병화로서 대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 자체는 언제 얘가 필요하느냐? 한 겨울철, 한 겨울에 자월과 축월에는 특히 이두 달만 이 정화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왜? 이때 을목은 태양보다는 온실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온실 속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정화를 취한다. 얘는 자연으로서 거저 취하는 화기고 얘는 온실이기 때문에 이때 을목은 정화를 갖고 들어오게 될 때는 약간의 수고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을축이다. 을축인데 배우자 자리를 보니까 편재를 갖고 있다. 편재. 이런 경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 을축 일주를 갖고 태어난 남편이라면 절대 아내가 이 을목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을목은 축을 극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같지만 아내는 항복하고 손들 수밖에 없다. 삐져서라도 떼고집을 부려서도 아내는 이겨먹는 것이 을축일주의 남성들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자라면 축은 관고를 가지고 있다. 관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을축은 반드시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가 이 아내에게 항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을축일주의 남자든 여자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고 살지를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므로 축은 배우자가 아픔과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이 을목 때문에 남편과 아니면 아내의 뜻을 받아주느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빨리 보자. 계절을 봤을 때 을목이 만약에 봄에 만약에 을목이다. 묘진. 자, 인월에 태어났다. 을목은 굉장히 기운이 있습니다. 봄에 싹이니까 막 돋아날 수 있겠죠. 묘진.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천간에 반드시 병화가 있냐를 봐주라, 병화.
병화가 없는 을목의 인묘질은 안코 없는 찐빵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을목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얘는 꽃이 피지를 못했다.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꽃이 피다가 말았다. 햇빛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다른 구름과 비를 상징하는 다른 기후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화가 없거나 지장간에도 병화가 약할 때는 인묘진월의 을목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인묘진월의 병화가 없을 경우에는 장명에서 반드시 나들변을 집어넣어라. 얘를 집어넣고 부안부강 장명에서 해줘야 그래도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병화가 떠 있을 경우에는 뭐냐?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창의성, 그 다음에 학습 여러 면에서 능력 발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화가 뜨는 것하고 병화가 뜨는 것 천지 차이가 있다. 정화는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얘를 인공의 불로서 얘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외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얘를 키우려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병화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러므로 정화가 떠 있을 경우에는 을목은 공부하더라도 좀 신통치가 않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을목 자체는 병화가 있어야 꽃이 핀다. 그러나 병화가 없을 경우에는 뛰어난 역량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 시에도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조금 급하게 공부를 시키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아이를 억지로 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을목을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을목은 공부는 공부대로 않을 것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나중에는 집안에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을목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빨리 키워주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기 어떤 문화예술 쪽에 음악에 대한 것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좋고 화기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도 좋은데 병화가 있을 때는 공부 기운만 잡아주면 지 스스로 할 것이요 정화가 있을 때는 늘 지도와 그 다음에 간섭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습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을목이 인묘진월에 태어났을 때 어른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화기가 없을 때는 을목 자체는 굉장히 더디다. 발전이 더디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미에 태어났다. 을목이 사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냐? 꽃이 굉장히 잘 피게 돼 있죠. 활짝 핍니다. 5월 달에도 을목은 꽃이 굉장히 잘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을목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얘는 병화하고 개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봐요. 개수. 얘는 천간에 병화가 떠 있고 지장간에 지지에서 개수만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는 밝게 큽니다. 적당한 수분만 주어지면은 을목은 자라고 병화 태양이 있으면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을목에게 가장 중요한 병과 개를 찾아라. 숨은 그림 찾듯이 얘가 깨지면은 그릇이 깨진 것이요. 얘가 잘 사주에서 구성되어 있으면 그때를 참고를 해서 발복이 되니까 사업이든 중요한 문제에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오미월인데 을목은 4월에도 천간에 병화 있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병화가 떠 있어야 제대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4월달에도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되고 5월에도 한 여름 채는도 이 병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과 이 미월, 6월달 음력 5월 중순, 6월달의 이 미오달과 미달에는 이 달에는 을목 자체는 병화, 정화를 조금 그래도 이때는
꺼릴 수가 있다. 왜? 너무 한여름철이니까. 이럴 때이 사주에서 개수를 빨리 찾아라. 개수가 있냐 없냐? 지장간에 얘가 있는데 얘마저도 막히게 됐다면 얘는 지극히 힘들어진다. 특히 을 자체에서 을축인데 만약에 정미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정화가 천간에 정화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 개수가 없다면 얘는 뭐냐? 단명이다 아니면은 목숨을 잃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태워서 을목을 태워서 고사시키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에 있지만 이 얘도 무토가 와가지고 맞게 된다면은 이때 을목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정화 이 천간에 정화가 떠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병화는 그래도 1년 12달 떠 있어도 반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분만 주어지면 을목은 잘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유술로 갔다, 가을로 갔다 이 을목 자체가 신유술 을목이 신월, 유월, 술월 이렇게 가을철로 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을목 자체는 그렇게 물을 반기지 않는다. 이때는 소량의 물만 있어도 괜찮다. 조금만 물 조금만 들어가도 한 달이고 버틸 수 있다. 이때야말로 이 을목 자체 또 다시 병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단맛을 내고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얘가 무너질 때는 병화가 없을 때 신유술 자체 병화가 없을 때는 근본적으로 조금 우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울하다. 부정적이다. 힘이 없다. 왜? 을목에 햇빛을 받지 못하고 가을로 갔기 때문에 이 아이의 파워는 약하다. 그러니까 을목 자체는 화기, 병화가 있어야 밝고 생기가 있는 것이요. 병화가 없거나 깨져 있을 때는 뭐냐? 갑자기 시름시름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자기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뻔뿌질은 희망과 격려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병화는. 그래서 가을철에 이렇게 있을 때는 더욱더 필요하고 이런 때 을목이 가을철에 태어났다면 무조건 자영업은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럴 때는 소속으로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신유술로 태어났다. 을축이다면 무조건 이런 아이는 소속으로 가야지 자영업을 할수 없다. 특히 축월이 들어가고 신월이 됐다. 축월과 유월이 됐다면은 을목은 금의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하다. 이럴 때일수록 병화가 더욱더 필요하고 병화에 관련된 분야의 직업을 알려주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들어갔다. 해자축. 을축을 갖고 있어 해자축으로 가면 한겨울입니다. 꽁꽁 얼어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정말 병화가 필요한데 해월까지는 을축에서 해월까지는 병화가 좀 그래도 괜찮고 자월과 축월에는 해보단 병보다는 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걸 잘 참고하셨고 푸시합니다. 왜? 한겨울 11월 달, 12월 달에 을은 추워서 꽁꽁 얼어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태양빛을 줘도 얘가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온실로, 정화 온실로 얘를 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온실이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름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을 자축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을축이요, 정축이다. 이럴 때는 이 정화가 엄청난 노력과 수고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을목 자체가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토가 필요하다. 무토는 운막이에요, 운막. 운막을 가지고 온돌방, 찜질방을 마련해주고 정화를 비추어줬을 때 사는 것이가 이때는 무토 건토를 지극히 필요하고 얘가 없을 때 얘는 악전고토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서 아이를 가르쳤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늘 그만큼 투자에 비해
크게 성과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자축 월에는 그래도 병화보다는 정화가 중요한데 이때는 무조건 무토의 유무를 이두 가지를 놓고 봐줘라. 을축에게 이때는 정과 정 하나만 있어도 힘이 약하고 무토가 있어야 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월과 축월에는 이 두 개의 유무를 봐주라. 격국 용신 다 따지지 않아도 된다. 얘만 있으면 이 아이는 살 것이요. 얘가 없으면 격국 용신으로 아무리 조져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검증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을축은 기본적으로 병화를 좋아한다. 병화를 좋아, 정화는 특별한 경우, 한 겨울에 자월과 축월에는 그래도 정화를 좀 반긴다. 그렇다고 해서 자월, 축월에 병화가 싫은 건 아니고 자월, 축월에 병정이 있으면 더욱더 괜찮겠죠. 자, 그런데 을축이 만약에 신유술 해자축으로 만약에 태어났다. 신유술 해자축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임묘진 사오미로 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 자영업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럴 때 저는 자영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을목 자체는 소속으로 들어간 게 좋다. 사주는 아주 가을 기운으로 들어와 있는데 대운의 흐름도 한 겨울로 들어온다. 만약에 신월인데 태어난 게 신월인데 자축월이 들어왔다. 대운이 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을신이 있다면 축월이 들어오는 그 대운 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을축은 고전하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때는 자영업이 아니라 소속으로 들어가자고 만약에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무토와 정화를 잘 활용해서 오픈하고 시기를 조율해서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을축을 놓고 보겠습니다. 을축은 남녀노소,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내 탓이요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축 자체에서는 뭐냐? 배우자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뛰는 것이 좋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거니까 서로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리고 축이 들어올 때 또다시 냉한 기운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부부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걸 잘 시기를 조율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을축이 어떤 식으로 극대화시키나 직원 회사에서 을을 갖고 있고 축이 돼 있다면 이런 태생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좋은 건가? 무조건 격려와 희망으로서 키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도 을축 일주에다가 태어난 달이 겨울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봄과 여름이다면 그래도 을축이 밝고 자기 건강 움직임이 활동성이 굉장히 좋지만은 가을과 겨울로 들어올 때는 활동성과 파워가 좀 약하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해주는가? 이때도 사람으로서 돼서 격려하고 힘을 밀어주는 것이 방법론이다. 신유술 해자축인데도 이걸 가지고 엄격하게 자로 들이대면서 엄격하게 된다. 을목은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개발도 하지 않게 된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고 태어난 달을 보고 태어난 시에서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시에서 반드시 화기가 있어줘야 되고 무토가 있어주면 좋겠다. 이것마저도 없을 때는 이 사주는 격이 많이 깨져 있다. 장맹에서 화를 가지고 많이 보안보강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흐름에서 을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가 가장 중요하다. 병화와 개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화 개수. 을축은 조그만 소량의 물만 있어도 좋아한다. 을목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인기병 경기에서 이모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런 강한 상황에서도 이럴 때는 임수가 임자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반기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병호가 들어와도 이때는 얘를 고통을 주고 또 얘가 또다시 이중타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병호 화기가 많이 있어도 얘는 을목은 개수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개수. 얘만 있으면 죄되고 여기에 개수만 지지에 들어오면 을목은 다시 꽃을 핀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